2007년 원더걸스, 2010년 미스에이, 2015년 트와이스, 2019년 잇지까지 JYP 엔터테인먼트는 내놓는 걸그룹마다 성공하며 걸그룹의 명가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런 JYP 엔터가 작년 7월 획기적인 상품을 하나 출시했는데요. 슬로건 Grab Your Futures를 내세운 블라인드 패키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걸그룹이라는 최소한의 정보만 보여주고 멤버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상품으로 판매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평가가 상당히 갈렸었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걸그룹 명가 JYP 엔터에 대한 믿음으로 정보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은 신인 걸그룹의 데뷔 앨범인데도 불구하고 선주문 6만 장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2월 데뷔 예정인 JYPN입니다. 일상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 오늘의 주제는 JYPN의 데뷔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내놓는 걸그룹마다 성공 가도를 달리며 걸그룹의 명가가 된 JYP 엔터테인먼트. 그 시작은 가수 박진영이었습니다. 박진영은 1997년 기획사인 태흥기획을 설립했고 2001년에는 사명을 JYP 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원더걸스의 미국 진출을 시도하는 등 시대를 앞서가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패했는데요. 이후 2014년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 JYP 엔터의 시스템을 정비했고 트와이스의 성공을 토대로 2018년에는 현재의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2월 데뷔 예정인 JYPN은 가칭으로서 아직 정식 명칭이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다만 JYP 엔터에서 작년 9월부터 엔믹스라는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이 엔믹스가 될 것이라는 추측이 존재하는데요. JYPN은 메인 보컬로 알려진 릴리를 필두로 혜원, 서륜, 지니, 베이, 지우, 규진의 7인조 걸그룹으로 이후 멤버들이 공개되고 각 멤버들의 라이브 등 티저 영상들이 공개되면서 실력과 외모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대형 신인으로 많은 기대를 받게 됐습니다. JYP 엔터의 설립은 1997년 태흥 기획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주식시장에서의 데뷔는 2013년 우회 상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2013년 이후 JYP 엔터의 주가 흐름을 따라갈 예정인데요. 살펴볼 사례는 트와이스의 데뷔년도인 2015년 말과 2년 차인 2016년, 잇지의 데뷔년도인 2019년입니다. 가장 먼저 트와이스의 데뷔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0월 7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10월 20일 데뷔를 예고했고 10월 20일 우아하게로 데뷔했습니다. 11월 14일에는 데뷔 25일 만에 데뷔곡인 우아하게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수 1000만 뷰를 돌파했고 12월 22일에는 2000만 뷰를 돌파하며 높은 관심이 지속됐는데요. 연말인 11월 26일에는 우아하게 공식 활동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면서 돌풍을 이어갔죠. 그리고 이렇게 돌풍이 지속되는 동안 JYP 엔터의 주가 역시 트와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6년은 트와이스 돌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 해였으며 특히 1분기 말에서 2분기 초 우아하게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걸그룹 데뷔곡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고 최초로 5천만 뷰를 돌파하면서 트와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부각됐고 이것이 주가에 반영돼서 JYP 엔터의 주가는 1분기 내내 우상향을 그렸습니다. 3월 31일에는 4월 말 컴백 예고를 했고 데뷔곡인 우아하게 돌풍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돼서 JYP 엔터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4월 25일 데뷔 후에는 선반영된 기대감과 재료가 소멸해서 주가가 소폭 하락세를 보였죠. 이후 6월 21일 치얼업 뮤직비디오가 5천만 뷰를 돌파하면서 역대 아이돌 최단 기록을 세워 주가 역시 최고점을 기록했고 이후 언론에서 유튜브 조회수 관련 기사가 뜸해진 것과 함께 모멘텀이 소멸하면서 주가 하락세가 연출됐습니다. 2016년 4분기는 트와이스가 미니 3집 및 TT로 컴백한 시기인데요. 이런 이유로 컴백 관련 소식이 나왔던 9월 말부터 컴백 확정 및 일정이 발표된 10월 7일과 10일을 지나 컴백한 10월 24일까지 JYP 엔터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던 것이죠. 2019년은 JYP 엔터의 네 번째 걸그룹 잇지가 데뷔한 연도인데요. 엔터 업계를 강타한 버닝썬 게이트와 한일 무역 분쟁이 터지면서 엔터주들이 고전하던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있지의 데뷔 시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데뷔한 트와이스가 워낙 성공했던 만큼 있지 역시 상당히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그리고 데뷔곡인 달라달라가 뮤직비디오 공개 하루 만에 유튜브 조회수 3천만 뷰 돌파, 2월 18일에는 5천만 뷰를 돌파하며 있지의 성공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JYP 엔터 주가 역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의 두 번째 시기는 있지의 첫 미니앨범 발매 시기인데요. 이 시기는 버닝썬 게이트의 여파로 엔터주들이 모두 힘든 모습을 보였던 시기지만, IC의 성공과 함께 3분기 말 트와이스의 데뷔까지 겹치면서 JYP의 주가는 반등에 성공했죠. 지금까지 JYP 엔터의 새로운 걸그룹 JYPN의 데뷔를 앞두고 트와이스와 있지의 사례와 JYP 엔터의 주가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JYPN 데뷔를 앞두고 JYP 엔터를 투자하기 위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데뷔곡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입니다. 2015년 데뷔한 트와이스는 유튜브의 부상과 함께 K-POP 걸그룹의 유튜브 관련 기록들을 세웠고, 2019년 데뷔한 있지 역시 유튜브와 관련된 기존 기록들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이 경신이 될 때마다 JYP 엔터의 주가 역시 해당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대체로 강세를 보인 것이 확인됐죠. 분명 이러한 투자 아이디어는 이번에 데뷔하는 JYPN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상에서 얻는 투자 아이디어 머니스테이션이었습니다. 머니스테이션은 투자자에게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듭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